최근 고양시, 특히 외곽으로 갈수록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 승객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사들이 택배, 배달 등으로 대거 옮겼기 때문인데 신규 채용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신도시 부근 버스 정류장. 20분 정도 기다리자 마을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노선이 단 한 개에 불과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배차 간격마저 늘어났습니다. 배차 간격을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충역이나 삼성역으로 나갈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가보니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한 해 2천만 원을 더 주는 서울 중공영제 버스나 배달 택배로 빠져나간 여파입니다. 30명에 달했던 기사는 20명으로 줄었고 평균 연령만 65살이 넘습니다. 두 사람 먹을 혼자 하려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져서 과로가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날 일할 때 상당히 피로가 많아요. 지역 전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1,000명가량이 모자라 시내 마을버스의 70% 정도만 운행됩니다. 인력 충원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면허을 따도 1년이 지나야 버스를 몰 자격이 부여되는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습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예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양성자 교육을, 그 인력을 좀 크게 명수를 늘려주셨으면. 고심 끝에 고양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기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장이 화성이나 경북 상주뿐이어서 모집에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